제주도청 공무원이 풍력발전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회의록까지 업체에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은 업자와 지역 주민까지 무더기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한류 스타들이 총출동한다던 대규모 K-POP 공연이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제주시는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셰프들이 청정 제주의 식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얼마 전 경찰 수사에서 공무원들이 건축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번에는 공무원이 풍력발전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회의 녹취록까지 사업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어미리의 마을 공동목장. 제주 에코에너지가 670억 원을 들여 목장 일대 37만 제곱미터에 풍력발전기 8기를 세울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재작년 2월 열린 심의에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라는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열린 바로 다음번 심의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가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48살 문모 주무관은 사업자의 요청으로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렸습니다. 보완 의견을 낸 심의위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회의 전체 녹취 파일과 녹취록 원본을 심의위원 동의도 없이 유출시킨 겁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보완 재심의를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의 도움으로 사업자들이 심의위원들과 부당한 접촉이 있었고 심의 개최가 연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풍력업체가 마을에 지원해주는 발전기금을 4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깎아주는 대신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마을 공동목장 조합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업체 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제주공항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1일 수사관을 제주공항으로 보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직원 2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김해공항에 근무했던 지난 2008년부터 10년 사이에 대테러 훈련 소모품 구입 비용을 납품업체와 짜고 부풀려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류 스타들이 총출동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대규모 K-POP 공연이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줄줄이 공연이 취소됐고 제주시는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신인 가수들의 공연이 열릴 예정이었던 광장 무대. 공연 시간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연 장비 업체들이 주최 측으로부터 약속했던 보수를 받지 못했다며 무대를 아예 철거해버린 겁니다. 뭐 매일같이 그냥 확실하게 입금 처리가 된다고 강력하게 뭐 얘기를 하니까 딱 그것을 믿고 이렇게 뭐 세팅까지 하게 됐는데 뭐 세팅이 다 돼도 전혀 입금이 안 되더라고요. 오후부터 공연 일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관중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관람객이 부족하다며 주최 측이 신인 아이돌 공연과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 등 대부분 행사를 취소시킨 겁니다. 공연이 두신 줄 알고서는 왔는데 일단 안 하고 있어가지고 당황스럽고 저녁 공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사실 불안해요 지금. 오는 19일까지 열릴 예정인 행사는 통째로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종합경기장 광장에 설치된 음식점과 의류판매점 천막 150여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제주시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장사를 하는 바람에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영업행위 같은 거, 음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고 그
공연과 관련된 연기에 대한 뭐 체험관이라든지 홍보관 그런 것만 가능하든 그런 얘기를 했죠. 법대로 다 처리했습니다. 법대로 허가 다 받았고. 근데 문제가 생겼으면 처음부터 크림을 그려야죠. 설치를 못하게. 제주시는 내일 오전까지 천막의 절반을 철거하고 올해까지 모두 철거하지 않으면 행사장 사용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늘면서 제주의 독특한 음식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셰프들이 청정 제주의 식재료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무대에 오른 요리사들. 말끔히 털이 손질된 제주 흑돼지가 조리대에 오르고 갈비뼈를 도려낸 뒤 마늘과 허브로 양념한 목살을 채워 오븐에 구워냅니다. 이탈리아식으로 요리한 제주 흑돼지 바베큐입니다. I mean, I think we had to adjust the cooking time a little bit because some cases you have to cook longer because of to make it more tender. In this case, we had to, it was a very, very, you know, easy to cook. 이번 행사는 청정 제주 식재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내 관련 학과 학생들의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습니다. 국내외 유명 셰프 18명이 제주의 신선한 식재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한 뒤 개성 있는 요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도내 조리학과 학생들도 셰프들의 요리 준비를 도우면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 셰프님이랑 커뮤니케이션도 있었고 그런 적이어서 약간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이제 세계 진출을 이제 꿈꿀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돈백고기와 전통 순대 등 제주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무료 시식회도 열렸습니다. 전통 음식을 좀 접해보고자 하고 다녀봤는데 오리지널을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행사한다는 걸 이제 알아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죠. 제주 현지인들이 찾는 숨은 맛집 쉰 곳도 공개돼 제주가 미식 여행지로도 인기를 끌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자문회의에서 2019년까지 이주 대상자를 확정한 뒤 이때부터 이주할 택지를 조성해 2022년부터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 대상은 공항이나 주변 개발에 편입되거나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이며 올해부터 기초조사가 시작됩니다. 원희룡 도정 출범 2년에 맞춰 김병립 제주시장과 현일생 서귀포시장이 교체됩니다. 제주도는 두 사람의 임기가 다음 달 말로 끝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행정시장은 원희룡 지사가 내정자를 선정한 뒤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 1일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제주 포럼에 참석합니다. 제주도는 반기문 총장이 오는 26일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의 방한은 지난해 5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 교육 포럼 참석 이후 1년 만입니다. 네, 석가탄신일이자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하지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만큼 큰 일교차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스승의 날인 모레에는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비가 오기 전까지는 초여름 수준의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북부 지역에는 팬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비는 해안 지역에 30에서 70mm가 예상되고요. 산간에는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활동량이 많다면 조금 덥겠고요. 내일 아침 남원의 기온 15도, 안덕과 서귀 16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은 평년 기온을 유지하면서 예년 이맘때 봄 기운이 가득하겠고요. 이번 주말 산행하기 무난하겠지만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 지역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모레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35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오늘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문영택 우도중학교 교장이 홍조 근정 훈장을 받는 등 교육발전에 공헌한 교원 160여 명에게 각종 포상과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또 학생들이 마련한 춤과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스승의 날 표창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7명을 제외한 것은 교사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치졸한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포상에서 제외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온당하지 않다며 교육부에 소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식품안전의 날을 앞두고 제15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이 제주 웰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식품안전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17명이 표창을 받았고 제주 지역 아동 비만 원인과 예방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또 어린이 비만 예방과 당 저감화 관련 교육 자료를 전시 등 부대 행사도 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성원주 판사는 어린이집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인 44살 고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